자, 이제 스튜디오 문나의 마마마마 생방송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중인데요. 자, 이제 고르나요? 그 분? 그렇죠. 일단 뭐 우리가 승자 승자는 골랐으니까 패자. 패자 정말 고르는데요. 아, 골라야죠. 진짜. 2, 3등은 얘기 안 해 줘요. 아, 2, 3등 그러면 패자하고 2, 3등이라도. 오케이, 가 봅시다. 자. 아, 2등을 먼저 하자. 아, 그래. 2등을 먼저 하자. 2, 3, 4 공개 봅시다. 아, 2등만 해도 좋아. 아니야. 3등 먼저 공개하자. 아, 3등? 3등? 나 3등 하고 싶어. 아, 나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 3등 하고 싶어. 아, 진짜 미치겠다. 자, 지금 댓글로 화사 개웃김 이런 성공. 네, 지금 천사치 가자라고 또 응원해 주신 분도 있고요. 오. 자, 너무 웃기다고 합니다. 천사채, 천사채. 자, 자, 3등은요?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아, 나. 화사씨입니다. 와. 와, 둘째. 와, 진짜. 와, 대박.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답답. 되게 찰랑찰랑해요. 이렇게 또 얼굴이 공개가 돼서 화사씨가 맞았습니다. 네, 아유. 자, 마지막. 꼴등이죠. 꼴등을 누굴까? 천사치지 안 좋은 친구. 아, 잠깐만. 자, 네. 진정이 안 돼서 그래요. 네, 나 어필. 언니 뭔 어필? 아, 앞이 안 보여. 잘. 어필하고 있어. 아, 안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좋습니다. 자, 꼴등 발표해 볼게요. 꼴등은 바로 2등. 아, 카메라가 아, 2등을 잡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꼴등이 나요? 꼴등이 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다음, 자, 꼴등. 나야? 아니,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한 번 더 몇 등을 원해? 4등. 꼴등을 원합니다. 자. 아, 저 2등, 아. 꼴등은? 진짜 갑니다. 아! 바로. 희미하게 보고요. 아, 꼴등! 나야? 나야? 꼴등은 솔라씨입니다. 나? 왜? Why? 천사채님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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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예요?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아, 왜? 나 왜야? 나 왜? 아, 투표가 그런 걸 어떡하냐고 언니 일단 하시네요. 아, 일단 지정하세요. 아, 근데 언니가 그날 그 얘기한 거 알지? 어, 뭐 자기도 이제 준비했다고 하면서 우승에 좀 비벼볼만하다. 그러니까 해외 배송했다고. 언니가 두 번째로 고른 거 알지? 혜진이랑 내가 맞아, 제일 뭐하지 막 이랬는데.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네, 이제 가면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면 벗어봐요. 하면 이쪽 아니 꼴등이랑 벗기 좀 민망하거든요. 일단 벗어봐요. 어떻게 됐는지 보게요. 아, 괜찮네. 아, 멀쩡해. 멀쩡하네. 되게 선명하다. 벗어도 돼요. 벗어도 됩니다. 너무들 하셔요. 좋습니다. 아, 난 마지막까지 이 모습을 유지하겠어. 오케이. 그래? 괜찮겠어. 더울 텐데. 아, 꽃이. 자. 아, 꽃이가 작아가지고. 저 이 꽃이. 봐봐, 이거 차가우니까 벗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벗으세요. 어머! 4913님께서요. 그 오차이림 그대로 옆 스튜디오 인사 다녀오기래요. 벌칙이. 나요? 네. 나요? 네. 옆 스튜디오가 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이버 나우 방송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있어요? 있죠, 당연히. 지금 있어요? 지금 있나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대요. 언니 잘 다녀와요. 10시에 방송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게 벌칙인데 지금 말고 일단 앉아 계세요. 지금 말고. 이거만 쓰면 저는 아, 그러네.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죠. 그러네요. 자, 이 영상은 마지막에 비하인드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놀아야 될 시간이니까. 네네네. 자, 저도 앉고 싶은데 저 뒤에 좀 열어줄래? 언니 이제 앉아. 그거 바람 빠지면서 그 열어야 되나 보다. 응. 얘를 열어? 나 벗고 싶어. 아, 그래? 나 너무 벗고 싶어. 아니, 지퍼를 열어줘. 아. 벗지 말고. 아, 우와. 됐다. 자, 우와. 자. 앉으세요. 잠깐만요. 여기 목이 너무 좋아요. 아, 제가. 그런 또 고통을 감수했군요. 이걸 좀 다 벗을게요. 진짜. 근데 딱 언니한테 잘 어울리는. 맞아. 잘 어울리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옷이. 내 건 이게 안 켜져 있어가지고. 이거 말하세요. 네. 옷이 지금 여기에 바지가 회색이고 위에가 파란색이잖아요. 네. 벗었을 때. 혹시 그 디테일을. 살렸죠. 어떻게? 깔맞춤을 하셨겠다. 이렇게 깔맞춤을. 이야. 이 기계가 있구나. 네,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발.
신발도 얘로 신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얘를 신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보시겠어요? 나도 신발. 아, 그러네. 아, 귀여워. 신고 왔습니다. 어우, 힘들어 죽는데. 저희 마이크 나오나요,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핀 마이크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두 분은 안 벗으셔도 돼요? 네, 뭐, 편한데요? 아, 저는. 좋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문나의 마마마 생방송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중인데요. 진행이 필요했던 구간 이제 넘겼으니까, 네. 이제 조금 천천히 가볼 텐데, 와, 이제 좀 뭐 먹을까요? 뭐 시킬까요? 뭐요? 뭐 먹고 싶어요? 아, 맛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키면 돼요. 한 끼를 못 먹었어. 그러니까 뭐 먹을래? 아, 그때 먹었던 가마로 강정도 맛있겠다. 강정. 아니면 꿔바로도 있고, 뭐 닭꼬치도 있고. 아, 닭꼬치 좋다. 다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 저는 닭꼬치. 닭꼬치. 저는 강정이랑 자 강정. 아, 저는 먹고 왔어요. 그래서 안 드실 거예요? 뭐 마실 것도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좋죠. 좋죠. 마실 거. 피자 작은 거 하나. 피자 작은 거 하나랑요. 저 남길 것 같은데 그때. 저. 그럼 이렇게 하자. 피자, 닭꼬치, 딸기 우유. 딸기 우유. 그리고 저는 딸기 우유. 닭강정. 아, 닭강정 시킬 거면 나 닭꼬치 그냥 안 시킬게. 안 시킬 거예요? 그냥 그거 같이 먹어. 그러면 피자 닭강정 하고 딸기 우유. 라고 합니다. 어묵이 너무 있다. 자, 좋습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산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네. 크리스마스 핑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마무 하면 해주세요를 외치면 돼요. 마마무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원 문자가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용산타, 휘산타, 화산타 씨가 준비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휘인 씨? 네, 지금 대본을 안 보고 있어서 여기 프롬에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별 씨가 좀 네, 문자 번호 샵 7117입니다. 정보 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에요. 휘인 씨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문자 번호 샵 7117번 한 통에 100원이 추가됩니다. 말머리에 문나잇을 달고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들고 읽어야겠다. 이게 사연 읽어야 돼서. 네네. 자, 이거? 네, 하나씩 언니 둘이 보고 언니 보고 네. 자, 6페이지예요. 6페이지. 6페이지로 가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971님께서요. 언니들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해줘서 넘나 감사리하고요. 모인 김에 밸런스 게임 해주세요. 아이템 마구 던지고 갑니다. 완전 재밌겠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모르는 게 상책 때 모르는 개 산책. 난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좋아하는 네. 걸 고르는 거죠? 더 네. 너가 나은 거. 나는 모르는 게 산책. 나도 모르는 게 나도. 산책. 어. 강아지들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네, 모르는 게라. 네, 모르는 게. 물 수도 있잖아요. 나 모르는 게 산책 시킬래. 혜인이는 네. 모르는 게 산책 시키고, 화사 씨는. 모르는 게 산책. 네, 셋은 똑같았어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아니면 쭈쭈바 꼭지 그냥 버리기. 아, 이거 못 봤는데? 아, 전 정했어요. 저도. 이게 네, 저도. 쉬운 거잖아요. 네네. 저는 쭈쭈바 꼭지 그냥 버리기. 나는 요플레. 나도 요플레. 난 쭈쭈바. 요플레 뚜껑은 절대 못 참지. 난 쭈쭈바는 못 참아요. 쭈쭈바 근데 꼭지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다 아니래요. 아, 진짜요?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행복한 기억 대 행복한 71억. 행복한 기억. 행복한 기억. 화사 씨는 행복한 기억이고, 와. 아, 저도 행복한 기억. 휘인 씨도요? 네. 플라 씨는요? 행복한 71억. 저도요. 행복한 71억.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네, 다음. 그러니까 71억이면은 이제 행복을, 또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스타일. 좋습니다. 자, 다음 거. 최악의 이별은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와! 환승 와. 이별이 뭐야? 갈아타는 거지. 아. 다 따로 또 생긴 거지, 애인이. 아. 바로. 근데 둘 다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거? 나는 골랐습니다. 난 더 화가 나는 거. 나는 환승 이별이요. 나도 환승. 난 잠수 이별. 화사 씨는요?
환승이별? 환승이별. 그러니까 뭔가 누구의 상대가 있다는 게 화가 날 수. 근데 있어. 그거는 이유가 분명하잖아. 아 누구? 그러니까 상처는 받지만 알겠는데 잠수를 해버리면은 이유도 답답하잖아. 모르니까. 뭐 나한테 화가 났는지 누가 생긴 건지 그냥 모르니까. 혼자 너무 사람을 피말리는 짓이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맞습니다. 또 다음 거 읽어볼게요. 굳이 하나 골라야 한다면 자도 자도 피곤 아니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 난 아! 자도 자도 피곤. 좋은 거. 더 나은 거. 난 자도 자도 피곤. 언니는? 자도 자도 피곤. 나도 자도 자도 피곤. 난 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나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오케이. 피곤한 거는 그냥 그 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렇긴 해. 막 계속 막 이러는 게. 근데 언니 먹어도 먹어도 안 찌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 아 진짜. 그런 말을 왜 하니까. 네가 떠먹여준 거 아니야. 다음으로 넘어가. 네 다음.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말하기.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 안 걸고 내가 말해도 못 듣기. 어머. 최악. 아니, 너무 극단적이다. 와 최악의 상황스.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얘기하면 또 그거에 또 피로감이 있고. 난 이걸 선택을 안 할라 했더니 뒤에 거 들으니까 말 걸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치. 차라리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 나는 말 안 걸고 내가 말해도 못 듣기. 진짜? 그냥 무시? 아니 무시는 아니고 무시는 아니고 그냥 나는 아 뭔가 봐봐, 예를 들어서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니도 그냥 안 쳐다봐.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언니랑 말을 안 하는 거야. 언니가 야 이렇게 해도 그냥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말하기는 못 듣겠어. 너무 힘들겠어. 나는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너 집에 와. 문 열어. 말하자. 띵동. 줄 서 있어. 띵동, 띵동, 띵동. 맞아. 아,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요. 띵동. 아, 제가 오늘 옷을 어떻게? 아, 띵동. 아, 제가 신발을 사야 되는데. 띵동. 아, 맞잖아. 아, 또 얘기 들으니까. 맞지, 맞지. 뒤에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렇지, 그거. 그러네. 뒤에 걸 차라리 하고 집에만 있으면 되겠다. 뒤에 걸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 안 걸고 내가 말해도 못 듣기를 고르고 집에만 있으면 뭐 TV 보거나 그냥 이렇게. 외롭겠다.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다음 거 솔라 씨가 읽어주세요. 4119님 요즘 유행하는 깻잎 논쟁 아시나요? 그 싸움에 마마무 참전을 원합니다. 뭐야? 내용 설명드리면 네. A랑 B는 커플이에요. 네, A, B가 커플입니다. A랑 B가 사귀는 사이인 걸 아는 친구 C가 있어요. 네, C가 있어요. 셋이 밥 먹다가 C가 깻잎 장아찌를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젓가락으로 이 깻잎을 못 떼. 잘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 A가 직접 깻잎을 떼서 C 밥 위에 올려줬어요. 언니들이 이제 B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극단적인 논쟁 좋아하는 언니들의 답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아, 이게 깻잎 논쟁이군요. 나는 살짝 케바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약간 평소에 좀 그렇게 좀 되게 싹싹하고 그런 내 뭐 친구한테도 잘 해주는 그런 애인이야.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애가 뭐 갑자기 뭐 그럼 갑자기 그러면 살짝 이제 이걸 확실하지. 여기 때려야지. 아니지 꼬치로 해야지. 이걸로 이렇게 팍 찔러 옆에. 그치 그게 케바케다. 맞아. 평소에 막 챙겨주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인데 갑자기 먹어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여기서 더 극단적인 상황은 걔는 떼주는데 난 안 떼줘. 막. 와. 그러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F의 입장으로. 그러네. 네. 그러네. 근데 난 오히려 조금 나도 케바케이긴 한데 평소에 그냥 뭐 만약에 남자친구가 성격이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잘 챙겨주는 사상하면,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난 오히려 안 챙겨주면 더 뭐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럴 것 같은. 그럼 별 그게 없겠네요. 챙겨줘도. 그러려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거. 나는 별 생각 없을 것 같아. 나도 별 생각 없어. 나는 그냥 뭐 해줘도 안 그럼 해줘도. 갑자기 깻잎을 딱 입에 물고 이렇게. 옮겨 이렇게 옮겨. 깻잎이 안 떨어지는구나. 여기 있어. 또 그런 방법. 일단 이게 케바케다. 네, 케바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극단적 논쟁을 좋아하지만 저희도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자 좋습니다. 다음 휘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짜짜 알려드렸던 무무입니다. 언니들이 많이 써서 행복하네요. 이제 약간 지루할 때가 됐으니까 또 한 번의 신조어 테스트를 해볼까요? 오, 왔어! 문제는 총 7개고요. 잘 네? 풀면 번외로 어쩔 TV 대신에 요즘 친구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와, 좋아요. 나 지금 너무 신나.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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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꼬 해태. 본인 이름 얘기하고 돼요. 아, 안 되면 틀렸습니다. 휜! 빠져도 태연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문별. 나 생각한 거 있었는데. 패스. 휜! 화사. 오케이. 빠진 망태.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휜! 웨인씨? 빠삐꼬 태어나서 처음 먹어봄. 와, 솔라. 빠르고 태연하게. 좀 그럴싸했다잉. 진짜 땡 너무 빨리 하시네. 어렵다. 빠 빠른 아이씨 아니네. 아 휜 빠른 태세 전환. 아 어머 와. 빠르는 내가 맞췄다. 진짜로. 빠른 태세 전환. 빠테. 와, 너 빠테다. 이런 거야. 와. 와, 박박 재밌어. 야, 너 그러고 그거 외치니까 좀 묘하다. 난 이미 포기했거든. 아, 그래? 어차피 벤지 세대 아니야. 자, 두 번째 주세요. 고스팅? 고스팅. 솔라, 고, 스탑. 네. 아니라고 합니다. 휜. 고 포스팅? 고? 고 포스팅이 뭐야? 포스팅 진짜 고 그래? 해라? 진짜 그래. 땡이래. 고스팅? 고스트? 아니다. 고스트? 고스트 팅커벨. 고스트? 고스트는 맞아요? 고스트. 고스트는 맞나요? 고스트 맞나봐! 고스트 맞나봐. 내가 맞췄어! 이게 뭐 50번 맞췄어요, 팅. 고스트. 유령이잖아. 고스트 팅커벨. 아, 분별! 고스트 채팅? 고스트. 고스트 채팅. 풀어서 고스트 채팅. 유령 채팅? 고스트 맞다며. 고스트 맞다. 놀라! 유령 이야기! 화사 귀 화사 귀신 채팅 팅이 아니 화사 귀신 아니 너무 화사 영혼 채팅 너무 어려워 에? 귀신 화사 무서운 채팅 아니 고스트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고스트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만 들어 너무 잘 따라했다 깜짝 고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워. 고스트가 들어가진 않는데요. 아, 뭐야. 귀신처럼 채팅? 귀신처럼? 팅! 고스트가 유령 아니에요. 채팅! 화사. 귀신처럼. 좀비 채팅. 귀신처럼 뭐래요? 귀신처럼 뭐? 귀신처럼 좀비. 귀신처럼? 귀신처럼 포스팅. 아까 내가 포스팅 했는데 뭔 거야? 앵이야? 귀신처럼 캐스팅. 이건 어렵다. 우리 포기할까? 귀신처럼 아무도 모르시네. 어렵다. 굳이? 귀신처럼 잠수 타는데 왜 팅이야? 왜 팅이야? 팅? ing래. ing. 와 귀신처럼 하고 있다는 중인 거네. 아 진짜? 고스팅. 아 고스트의 귀신 중인 거네. 귀신 중. 아 이거 너무 별로 이거 어렵다. 이거 별로다. 누가 이렇게까지 하니? 이거 누가 써? 별로 다 쓰지. 자, 세 번째 주세요. 어? 쉽살 재빙? 안 돼! 이름. 솔라. 쉽게 살면 재미없지 이 빙수야. 차라리 빙수야 해. 근데 쉽게 살면 쉽게 살자 쉽게 살자 재수 없는 빙신아 안 된대 아 오케이 쉽게 살면 아 이거 이게 이렇게 또 줄임말을 하니까 그런 말 안 된대 아 그러니까 이게 비유돼 쉽고 와 그런 거 아 나 휜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 없어 빙고 우와. 야.
너 진짜 잘 맞춘다. 자기도. 어, 너 놀랐어. 빙고. 나 이제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아니, 뒤로 가는 거지, 눈이. 재미없어. 빙고. 뭐, 다시 한 번. 10살. 10개만 살아가면. 10살 재빙. 재미없어. 빙고. 와, 너 장난 아니다. 너 너무 신기해. 와. 이걸 대박이다. 와우. 와, 지금 채팅이 대박이야. 와우, 대박이다. 와, 정말 진짜 써? 진짜 내 말이. 자, 일단 다음 거 주세요. 어? 1.2kg? 아, 와, 이거 뭐냐? 아이고. 1, 2. 1, 2 크 키그. 1.2kg. 1, 2. 1.2. 네. 1의 점이. 1점. 이걸 뜻하는 신조어. 너무 어려워. 헐. 왜? 그거 아닌가? 아닌가? 휜. 일 좀 익히지. 아닌가? 일 좀 익히지? 정답이에요? 아닌가 봐. 정답입니까? 요즘 애들이랑 뇌를 공유한다. 땡이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이랑. 와, 근데 일 좀 익히지 괜찮다. 오, 너무 좋다. 누구한테 일 좀 익히지? 라고 말해? 이제 막 직장.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일 좀 익히지? 요즘 그런 말 아니고 요즘, 이걸 해석하면 요즘 애들이랑 뇌를 공유한대요. 뭘까? 뇌를 이걸 왜 공유해야 돼? 일리 뇌를 왜 공유해? 일리 뇌를? 그러니까 굳이 뇌를 일리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1.2kg? 아 이게 뭐야? 뭘까? 아 요즘 애들 어렵다. 이건 마마무가 아, 못할 것 같으니까 아! 알려줄게요. 네, 너무해. 절대 모르는. 아 이거 모를 것 같아. 나 모르. 왜 작가님도 이거는... 모르셨나요? 네, 아. 네. 자 뭔가요? 아, 너무 어렵다. 1.2kg은 죽은 두. 와, 이제 언니. 이 세상살이 어떻게 살아가냐. 와, 이거 험하다, 험해. 한근이 600이니까. 그러니까, 아, 1.2kg가 두근이야. 아, 두근거린다 할 때. 1.2kg, 1.2kg 이래. 어, 두근두근. 그럼 두근. 나 요새 1.2kg야, 이거. 아! 와, 진짜. 우와. 다른 거 또 해주세요. 와, 대박이다. 헐, 1.2kg,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충격이다. 이건 진짜 충격. 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점점 숙연해져. 아, 잠깐 쉬어가게 쉽게 간다고 합니다. 네. 700? 70. 귀엽, 귀여워. 이건 알지, 700. 귀여워야, 저게? 어. 왜? 7이 이거잖아. 아, 이응, 이응? 와. 솔직히 다 몰랐어요. 셋이 몰랐는데. 난 거꾸로 보려고 그랬어. 와. 자, 채팅창에 많이. 헐 귀여워 이거를 700 아 대박 와 대박 사건이다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네 700은 좀 쉬운 와. 이라네요 근데 저희 멤버들 아유. 몰랐다고 합니다 진짜 안 쉬워요 자, 더 쉬운 거 갈까요? 네! 네 뭐야? 어? 아 이건 알죠 기절 기절 아 이건 알지 어? 기절 헐, 이분 몰랐어요. 우와. 이분 몰랐어요. 나 몰, 저게 기절이구나. 언니 인터넷 안 해? 아! 말넘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kg. 아! 자, 마지막 저... 문제입니다. 네. 주세요. 아, 이거 알아요! H월 V. 나 이거 알아. 난 알아. H. 여러분, 뒤집어요. VRY. 이렇게 봐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봐. 그러면 비밀번호 486처럼 뭔가 보일 거야. 어떻게 뭐 뒤집어서 보면? 봐봐. 뒤집었지? 응. 이거 봤지? 응. 사. 랑. 해. 어! 오! 뭐야? 자, 제 손 보세요. 자, 화장실 보세요. 오! 사. 랑해 와 저거를 굳이 저렇게 어렵겠어? 몰라 나도 최근에 봤어 와 대박이다 사랑입니다 화사씨 머리 정리하시고요 아. 오 이렇게 쓰네요 대박 사건 그러니까 뭔가 사랑해 이러면 좀 오글거리니까 괜찮네 뭐라고 다시 읽어보세요 어? H월 V
오, H 맞아요? or V. 오케이, 맞습니다. 와. War. 아, war. 네, 와, 이거 진짜 war 요즘 많아요. V. 이건 좀 써먹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좀 괜찮죠. 네. H, war, V. 네. 좋습니다. 또 오. 다음 거. 화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만무둥이님. 만무둥이. 와, 대박이다. 갑자기 문제 내겠습니다. 뭐야? 화사 언니가 솔로 언니를 갑자기 한 대 때렸어요. 네. 솔로 언니도 화가 나서 화사 언니를 4대 퍽퍽퍽퍽 때렸어요. 과연 이건 무엇일까? 뭐야 이게? 뭐? 그러니까 혜진이가 용서 언니를 한 대를 때렸어. 그랬더니 솔로 언니도 화가 나서 화사를 4대나 때렸어. 근데 이게 뭐가 뭔 질문하고 싶은 거지? 넌센스. 당연해서. 넌센스. 이게 뭐지? 당연해서. 넌센스래요. 정답. 아 문제야? 어. 정답 일치월장. 이게 문제야? 어떻게 이게 문제야? 퍽퍽퍽퍽이 뭘까? 퍽살? 퍽살? 일퍽사퍽? 뭐지? 뭐야? 퍽사. 아! 왜? 언니 채팅 보고 알았지? 아니, 나 채팅 안 봐. 아.